박원의 오랜만에 라이 붙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코드는 약 4개가 나오고요. 오른손은 반복인데 살짝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나오는 코드 C#9입니다. 중지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검지손가락 2번 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렛 2번 줄, 새끼손가락 3번 프렛 1번 줄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6번 줄 소리 안 나게 막아주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돼요. 물론 이 코드일 때도 빼고요. 자, C#9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는 D13이라는 코드예요. D13이라는 코드인데 줄 번호는 5번 프렛 5번 줄 중지손가락이고요. 4번 프렛 4번 줄 검지손가락, 5번 프렛 3번 줄 약지손가락입니다. 그리고 연주할 때는 543이에요. 두 번째 코드는 D13이라는 코드인데 그냥 줄 번호 써놓고 자기 스스로 이미지화 시켜서 외우시는 게 초반에는 좀 좋을 거예요. 자, 세 번째 코드는 E-7의 나인 코드입니다. 예쁜 코드인데요. 자, 검지손가락은 2번 프렛 5번 줄, 중지손가락은 3번 프렛 2번 줄, 그리고 약지손가락은 4번 프렛 4번 줄입니다. 항상 코드를 풀 코드로 잡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로크 해도 소리가 엉망진창이 나지 않아요. 약식으로 잡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E-7의 9입니다.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나오는 코드는 E마이너. 너무 쉽죠? 쉬는 시간이에요. 고생했으니까. 자, 연주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트로 먼저 보여드리고 알려드릴게요. 원, 투,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노래가 시작이 되죠.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C#9 코드를 잡으시고요. 줄 당기는 순서는 5번, 1번 같이 먼저 한번 이렇게 동시에 튕기세요. 뭐 느낌을 더 주고 싶은 사람들은 약간 시간차를 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동시에 튕기세요. 그 다음에 3번, 2번, 1번이에요. 3, 2, 1. 3, 2, 1. 5번, 1번. 3, 2, 1. 그리고 마지막 1번 튕기고 5번 프렛까지 슬라이드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자,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이 파괴되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안 돼요. 이런 게 엄지손가락 힘이 안 빠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막 기타 막 가야 되는데 기타를 뒤로 빼는 사람들도 있고요. 물론 너무 과장되긴 했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오셔야지 실수 안 하고 다음 코드를 편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오셨으면은 약지손가락을 빨리 3번 줄로 올리세요. 2번 줄에 있던 약지를 3번 줄로 올리시면은 D13, D13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5432. 5432. 자, 여기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이렇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바로 E-7 9 코드를 잡으시고 643이에요. 4, 3, 2, 스르르. 밑에서부터 위로 스르르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C#9으로 가서 이제 조금 어려워요. 살짝 바뀝니다. 5번, 1번 같이 한번 튕기시고 3번 튕기시고 1번 튕기시고 다시 1번 튕길 때 검지손가락이 2번 프렛 1번 줄로 내려오고 새끼손가락을 열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 떼시면서 4번 줄을 튕기시고, 그리고 3번 줄할때 중지손가락이 2번 프렛 3번 줄을 눌러줘야 돼요. 그리고 준비 중인 검지손가락이 1번 프렛 2번 줄을 누르고요. 그리고 다시 2번 줄을 튕길 때 검지를 떼세요. 여기까지를 합치면은 조금 어렵죠. 근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가
C애드9 코드하고 D7 코드하고 섞여 있는 구간이에요. 여기까지 하시면 바로 E-7-9 코드를 잡으시고 6-4-3-2 스르르.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합치면 여기까지 인트로입니다. 인트로가 좀 힘들 수 있는데 인트로를 성공하시면 노래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인트로가 천천히 반복되는 거라서 뭐 딱히 더 연습할 게 없으실 거예요. 물론 조금 바뀌어요. 그게 뭔지 지금 제가 노래 부르면서 해보고 알려드릴게요. 가사 다 까먹어서 제 마음대로 부를 겁니다. 너무 힘들어 랄라다다다 되는 것도 없고 여기까지 A파트예요. 끊어서 가야 됩니다. A파트 어떻게 치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노래 부르면서는 방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코드를 언제 바꾸고 패싱 노트는 언제 생기는지 이런 거 4비트로 쪼개고 8비트로 쪼개고 16비트로 쪼개서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연습하세요. 자, 그럼 4비트입니다. 1, 2, 3, 4로 할게요. 나중에 16비트 가면 1, 2, 3, 4, 5, 7, 11, 12, 13 못하니까. 자, 갑니다. 너무 힘들어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까지고요. 두 번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8비트로 쪼개볼게요. 이번에는 너무 힘들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번에는 16비트로 쪼개볼게요. 1, 2, 3, 4 갑니다. 너무 힘들어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렇게 두 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바꿔야 되는지 물론 힘들겠지만 자꾸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은 너무 힘들어 삶에 취하고 되는 것도 없고 독학하고 이제 혹은 노래 부르면서 기타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사 따라가면서 그냥 박자 맞추는 게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방금 4비트, 8비트, 16비트로 쪼갰는데 이것마저도 힘들면 절 찾아오세요. 제가 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B파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뭐가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제가 지금 고래밥을 먹고 있는데 목이 말라요. 굳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좀 못 불러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래밥 양념이 여기 이렇게 묻어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여기 물티슈 있어가지고 다 닦고 있으니까. 자, 그럼 해볼게요. 없진 않지만 더 많이 가져야 사랑도 이어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여기까지가 B파트예요. 자, 다른 점은요 인트로랑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E-7하고 E-7-9하고 E-하고 붙여줘야 돼요. 없진 않지만 더 많이 가져야 사랑도 Bye.
입 들어가면서 C파트 넘어가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B파트의 뒷부분에서 연결해서 바로 보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All of my life All of my life. 자, 어떻게 했냐면요, E마이너 다음에 E마이너 다음에 C메이저 7이에요 자, 줄 튕기는 순서는 5번, 1번 같이 튕기고 그리고 3번, 2번, 1번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All of my life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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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of my life 그 다음에 나오는 코드는 D9 서스4라는 코드인데 검지손가락으로 1번 프렛 2번 줄만 눌러주면 되니까 코드 네임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줄 튕기는 순서는 4번 1번 같이 튕기시고 그리고 3번 2번 1번이에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바로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누르고 중지손가락으로 2번 프렛 3번 줄 누른 다음에 4번 3번 2번을 튕겨줘야 돼요 이렇게 D코드로 여기까지 연결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All of my life All of my life 쉬었다가 네 얘기가 맞아 G로 끝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2절을 바로 또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면 난 너를 만나 또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끝낼 때는 그냥 G 아무렇게나 너를 사랑해 사랑해 이 네 얘기가 맞아 사실은 내 얘기야